삼성전자는 10월 31일인 어제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했지만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3조 8,6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HBM 사업과 관련해 주요 고객사의 콜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라고 밝히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언급한 고객사는 엔비디아로 추정됩니다. 관련된 사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레이더로 마켓나우 1부 11월 1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17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오늘 두 분, 박정식 이데일리온 파트너, 곽유정 이데일리온 파트너 두 분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삼성 얘기 해야겠죠. 오늘 박정식 파트너가 가져오셨는데 어떤 점 주안점을 두고 계세요? 네, 일단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5세대 HBM 제품을 납품을 이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8단 제품을 이번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금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은 3분기에는 이제 HBM 쪽 매출이 한 10% 정도 나오고 있는데 4분기에는 이제 50% 정도까지 급격하게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된다면 이제 12단 제품까지도 납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블랙웰에 탑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호퍼 시리즈 H100과 H200 제품에 일단 탑재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실적이 좀 나왔죠. 3조 8,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하이닉스 7조 300억 정도 수준보다 상당히 좀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일회성 비용의 적자와 그리고 1조 7천억 정도의 이제 파운드리 적자가 이 메모리 부분 반도체 쪽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을 좀 크게 키우는데 다소 좀 안 좋은 것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일회성 비용과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적자 쪽을 좀 제외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SK 하이닉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돼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 생산 라인을 P2와 P3를 이제 셧다운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를 한 50% 정도까지 셧다운을 진행을 해서 이 적자 폭을 좀 대폭 좀 감소시키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사업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영업이익을 크게 좀 늘려보겠다라는 좀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정도 되면 한 7조 원대 영업이익도 우리가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지금 강력하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강력한 매수 수급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4분기부터는 확연하게 이제 실적 계산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베이스가 갖춰졌기 때문에 네. 이번 11월 FOMC 이전까지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6세대 HBM부터는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이제 제작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네.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주가는 좀 이제 미리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력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HBM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HBM 얘기 나오면 삼성전자는 좀 약간 분리되는 느낌인데 이제는 삼성전자도 HBM에 좀 같이 연동돼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좀 됐다는 얘기죠. 자, 최윤 앵커 통해서 삼성전자 또 HBM 이 관련주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만큼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었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8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2주 신저가가 5만 4천 원대였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후발 주자로서 앞으로 잘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8만 8천 원대부터 5만 4천 원대까지 1년간에 이렇게 큰 주가 변동성으로 시장에 우려를 낳게 했던 삼성전자의 주가 이번 주 들어서 6만 원대까지 약간의 터치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어제 장중한 때는 2%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수급도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삼성전자를 담았지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유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은 현재 52%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보유율을 50%대까지 낮춘 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향 반도체 소부장 쪽입니다. 먼저 K시텍입니다. 최근 9월 달에 삼성전자의 장비 관련 납품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6% 넘게 뛰었고요. 36,2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코스닥 내에서 삼성전자 향에 특히나 크게 올랐는데요. HPSP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제장에서 4.7%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하면 최근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YC라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가 약 지분 11.7%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제장에서 4%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비메모리 쪽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182,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어제 오랜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오늘 박정희 전문가 가져온 종목 뭔가요? 네, 일단 뭐 지속적으로 실적을 조금 증가시키고 있는 K시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장비 업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최근 삼성전자의 거래 실적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6% 넘게 주가가 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시텍이 아무래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예. 이제 소개를 해 드릴까 하고요. 예. 또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이제 이런 긍정적인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6%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장악형 캔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좀 하락이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예, 예, 예. 오늘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오늘 좀 반도체 관련 종목도 어제 좀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들이 좀 눌릴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K시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 CMP 화학적 기계 처치로 웨이퍼를 좀 평탄하게 하는 작업,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미세 작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CMP 장비가 상당히 조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CMP 관련 이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반도체 표면 기판을 연마하는 이제 슬러리라는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장비의 이제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실적이 좀 굉장히 좋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본연의 자본 총기 대비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자본 총계가 4,682억인데 시가총액은 7,552억 정도 수준으로 다른 이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어제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 수행 스팬이 이전 주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장악형 캔들을 만들면서 이대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바닥권에서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34,900원 정도 그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쭉 이어진다면 44,000원 정도 부근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CMP하고 이 슬러리, 세리아 슬러리 이게 이제 HBM에도 네, 예, 적용이 되는 기술이다, 장비다. 네. 네.
그래서 K-시텍 오늘 박정희 전무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HBM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 YC를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서도 언급이 좀 됐던데. 예. 네. 최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YC 같은 경우에는 이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얼마나 갖고 있는데요? 11% 정도 가지고 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HBM3E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HBM4도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개발 이제 완료할 그렇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HBM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에 대한 개발 부분을 YC한테 맡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YC 쪽에서 그런 이제 HBM 검사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4분기 중에 납품 이제 예정이다라고 나왔는데 뭐 관련해서 납품이 시작됐다라는 아직 뉴스 기사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4분기 중이니까 관련해서도 이제 납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HBM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램보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발주 자격으로 밀려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는 수율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하죠. 그 수율을 이제 걸을 수 있는 이런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C 쪽에서 개발이 지금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검사 장비를 미국 쪽에 있는 장비사인 테라다인 쪽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가 관리가 조금 힘든 그런 그렇죠. 구조였어요. 아무래도 해외 장비를 들여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YC에서 이런 지금 검사 장비가 개발됐다라는 게 SK하이닉스 쪽까지도 이제 들려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서도 안 그래도 이 HBM 검사 장비 관련해서 고객사를 좀 다변화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던 와중에 네네. YC가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삼성 쪽에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SK 하이닉스까지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HBM 자체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자체의 그 기술적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것 쪽에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 SK 하이닉스 향 만약에 수주까지 따내게 된다면 국내 이제 1, 2위 그런 HBM 관련 기업들 그 어떻게 보면 글로벌 1, 2위잖아요. 그런 이제 기업들의 물량까지도 다 같이 받아서 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YC를 저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9월, 10월 달 이제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15,000원 구간대만 돌파해주면 다시금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전고점 돌파에 대한 구간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예. YC 여기는 이제 후공정 테스트 업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두 군데 다 납품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로 K-시텍 YC 두 회사 HBM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고요.